그렇다면 러시아 선수들의 약물 복용 실태가 얼마나 심각했길래 이런 결정까지 나오게 되었을까요? 세계 반도핑 기구죠. 와다의 조사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깨끗한 소변 샘플을 미리 확보해 놓은 다음에 경기 후에 채집한 약물에 오염된 샘플과 이렇게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는 러시아 체육부와 정보기관까지 동원됐고 칵테일과 배관공까지 등장해서 마치 첩보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최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로 종합 11위라는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둔 이후 정부 차원에서 선수들에게 금지약물 복용을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위해 암호명 귀부인 칵테일 작전이 가동됩니다. 선수의 깨끗한 소변 샘플을 미리 받아놓은 뒤 경기 전에 귀부인으로 명명된 약물 칵테일을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 후 약물에 오염된 소변 샘플을 미리 받아둔 깨끗한 샘플과 바꾸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정보기관 요원이 배관공으로 위장해 도핑 검사기관에 몰래 들어간 뒤 검사기관 직원으로부터 벽에 뚫린 작은 구멍을 통해 약물 샘플을 건네봤습니다. 이후 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감쪽같이 깨끗한 샘플로 바꾼 다음 보관소 원위치에 갖다 놓는 방식입니다. 와다는 이런 식의 소변 샘플 바꿔치기가 2년 전 소치 동계올림픽을 비롯해 2011년 말부터 2015년까지 러시아에서 열렸던 국제대회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he evidence we've uncovered is all verifiable and can be cross-corroborated by multiple sources.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결정으로 올림픽에서 쫓겨난 육상뿐만 아니라 역도, 레슬링, 수영, 사이클 등 무려 30개 종목에서 577명에 이르는 러시아 선수의 약물 검사가 조작됐다는 것이 와다의 주장입니다. SBS 최희진입니다.